저희 내부하면은요,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. 지금 현재 그 미용 쪽에 연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0조 이상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톡스 속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보톡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, 보톡스는 주로 주사기로 놓지 않습니까? 주사기를 빼내고 앰플을 이용해서 그 에어브러시를 이용해서 바람으로 놓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제품들이 앰플 쪽에 많이 있는데 주로 성분이 한방 제품이고, 이게 성분이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 중요하거든요. 저희 제품은 성분이 35% 이상 원액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제품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저희 특허를 또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일반 제품들이 저희 제품을 못 따올 정도로 저희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. 저 해외 수출은 저희가 지금 러시아, 그 다음에 스페인, 그 다음 독일, 그 다음에 일본, 그 다음에 몽골, 중국, 그 네 군데, 심천, 샤문, 북경,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진출하고 싶은 국가는 동남아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진출하고 싶고 있고요. 동남아 중에서도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쪽에 저희가 진출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.